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을 가장 많이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강서구가 확보한 예산은 75억 3천만 원으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일상생활 속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시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기까지 구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제안사업은 3개 분야 69건으로 광역제한형 33건, 구단위 계획형 12건, 동단위 계획형 24건입니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예산은 주민 안전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무단횡단, 불법 유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광역제한형에 선정됐습니다. 양천 향교서부터 가양역까지는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근데 가양역에서부터 증미역까지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아 여기도 무단횡단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구청에 그 시민 참여 예산이나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매해 가을을 알리는 거리의 은행나무 악취,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퇴근하면서 도로를 인도를 걷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빠한테서 응가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은행나무 열매를 밟고 들어온 게 냄새가 많이 지독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냄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그물망 설치 작업인데. 이렇게 구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민참여 예산은 올해 말 편성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타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하려면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19성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원하는 구민은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발 도착 시 전용 모바일 앱을 켜고 사용하면 1km당 도보가 115원, 자전거는 절반으로 할인 금액이 적립됩니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달 교통비에서 차감됩니다. 작년 7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를 계획해주고 연계까지 해주고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공백이 많아짐에 따라 돌봄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창구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가정을 방문해 수발을 돕는 일시재가,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 시설 서비스, 병원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 지원 외에도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등 총 8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 이용 대상으로 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뿐 아니라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연간 비용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1인 2인 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기 상황 발생 등 시대적인 변화로 이제는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20개동 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인 돌봄 매니저도 배치했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은 불가피하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일 경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구민인 경우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